과거와 현재를 잇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데! 지각이구나. 학생들 얼른 뛰어. 아까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 맨날 저기서 우리를 도와주시네. 야, 그 아저씨 옛날에 엄청 유명했다던데? 저 아저씨들은 쉬지도 않으시네. 빨리 가서 진로 숙제나 하자.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검색해도 안 나오네.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된다? 어?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작품인데? 시흥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다고? 당사자의 경험과 인생 얘기를 직접 대화한다? 어? 내가 좋아하는 드론 작품인데 이 회사 대표였던 사람이 시흥에 있다고? 어? 학교 그 아저씨들이다. 우와, 아저씨랑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네. 신청하기. 아니, 아저씨께서 그 미술 작품들을 다 그리셨다고요? 아저씨, 그 많은 드론을 다 만드셨어요? 학생들, 내가 드론을 만들기 시작한 건 1980년도 가을쯤이었어요. 아저씨,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만든 안전봉과 안전조끼예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잇습니다. 시흥 사람도서관. 저는 사진이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진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어디? 사람도서관. 사진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어디로? 사람도서관. 할아버지, 사진이... 사람도서관. 사람도서관이 도대체 뭔데? 이게 뭐지? 사람도서관? 아, 이 사람들은 사진에 대해서 뭔가 알겠구나. 나의 진로가...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사람의 표정이란 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좋은 사진이란 것은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진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어요. 꿈을 손바닥 안에서 봅니다. 시흥시 사람도서관.